자, 전국 구석기 바로 유물을 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보는 유적지 그 모습을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들이 아주 투박하게 놓여 있는 현장입니다. 아, 여기는 또 부족, 족장이 앉는 의자겠죠? 아, 이건 뭐 현대, 풀 딱 깔아놓고, 그죠? 앉으면 또 푹신합니다. 등받이 딱 해가지고 앉으면 딱 제격입니다. 자, 현대 또 조형물이 있네요. 자, 움막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 볏집이, 그죠? 저도 초가집에 살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 도시에서 살다가 초가집에 가니까 뭐, 정신 없더라고요. 저기 지프로 뭐 지붕도 이어야 되고, 뭐, 제가 뭐 지붕을 이어봤습니까? 올라가가지고, 그죠? 올려보고 됐는데, 이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겨울에 따뜻합니다. 여름에 또 시원해요. 요즘에 콘크리트하고 또 틀립니다. 안을 한번 비춰 드릴까요? 자, 보세요. 잘 지었습니다. 자, 코끼리 형상을 아주 뭐 실물 크기하고 비슷하게, 그죠? 저 뭐 코끼리를 뭐 동물에서 봤나요? 아주 그 실제적이네요. 예술가가 만든 건 아니고, 그죠? 하기야 뭐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지 뭐. 많은 조금 그 예술성보다는 리얼리티하게 만든 그런 홍적기 중기의 따뜻한 기후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코끼리다. 요거 아니면 요거 팔레로록서돈 앤티큐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털 메모드. 메모드는 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맘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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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메모드라고 또 해놨네요. 그죠? 맘모스인데. 맞아. 맘모스도 되고. 야, 상하가 특징적이며. 그죠? 야, 아주 그냥 날카롭네요, 상아가. 작은 코끼리는 또 이렇게 귀염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살았던 털 메모드 보고 계십니다. 광활합니다.
작은 음악들. 아까 큰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여기 뭐 자식이 없다든가 둘이 살아도 되고, 여기 큰아들 하나 분양해줘도 되고, 아주 참 재밌습니다. 현재 아파트하고 좀 틀리죠. 그 아파트는 뭐 닭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네요. 자, 이거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입술이 나타나고, 여기도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고, 대만에 갔을 때 그런 그 깎여서 돌들이 여인의 상을 만든 그런 해변가에 그런 것을 저도 봤는데, 현대와 구석기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그 조형물입니다. 자, 제목을 뭐로 달아놨을까요? 제목도 어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자, 여기 또 좋은 말씀 있네요. 존 베리모어가 행복은 종종 당신이 열어놓은지 몰랐던 문을 통해서 숨어든다. 존 베리모어. 요거 한번 저기 쌤. 네네네. 무슨 남긴석 같아요. 제가 또 발음 한번 해볼까요? Happiness often snakes in through a door you didn't know you left open. 맞습니까? 네네네. 제가 투바 갑니다, 발음은. 저 한번 좀, 뭐 해석이 다 되네요, 그죠? 스네크가? 네, 스니크가 몰래 스며든다, 이런 거. 아, 니로 되게 발음되네요. 네, 몰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운동화를 스니커스라고 그러죠? 아, 스니커스. 몰래. 네, 네. 몰래. 몰래, 몰래 숨어. 몰랐던 문이네? 몰랐던 문은 you didn't know you left open. 당신이 열어놓았던, 네, 그 중에서 몰랐던 through a door, 문을 통해서 예, happiness often sneaks in, 예, 스며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아, 여기 스며들어온다 뜻이고, 네, 문을 통해서 요거는 몰랐던, 네. 네, 그 열어놓은지 몰랐던 문을 통해서, 네. 아하, 행복이 그렇게, 그죠? 열어놓은지 몰랐는데, 그죠?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그죠?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자, 조형물이 저렇게 있습니다. 생각쉼터가 있고, 이런 데서도 그 포토존이 되네요.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 이것도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음수대도 아주 그 아이디어가 기발하네요. 돌도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저쪽에 보니까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구석기인들이 아주 리얼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 또 저기 또 초상권 치매라고 하니까 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데 또 찍으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전체가 그냥 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배산 임수도 있고 나무 모양도 이렇게 예? 동물들을 만들어 놓았네요. 나무 모양이 아주 기가 찹니다. 이야. 그죠? 아주 정원이 잘 만들어져 있고. 아, 자, 이런 분 정원이 없습니다. 이 나무 모양 보세요. 야, 그 공룡 형태로 만들어 놓았네요. 가까이서 한번 비춰 드릴까요? 보세요. 공룡 형태죠. 저기 쌤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구멍이 쑥쑥 난 그런 돌인데 하트 부의 그림자가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품이 될 수 있네요. 보세요. 리얼한 현장을 목을 축 누리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예?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잡았어요. 돌을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예? 그냥 쫓아가면 못 잡습니다. 뭐 하나 들었죠? 이게 이제 인류가 직립보행을 한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동물이다. 똑같이 창조를 했지만은 동물의 혼은 없습니다. 그냥 깨닫는 혼, 각혼만 있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리고 동물의 혼은 땅으로 꺼지지만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6일째 만들었지만은 7일째 그 단계를 넘어가면 깨닫는 자는 7 안식을 누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동물과 같으냐 6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있죠. 동물 666에 머문다. 마귀의 숫자가 666이죠. 7은 안식의 표상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죠? 내가 죽고 예수로부터 다시 사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예. 아주 적자 생존. 그리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 직립보행. 그죠? 저긴 네 발로 그 걸어 다니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두 발로 걷는 사람이 더 느리겠지만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리얼한 현장. 또 저기 또 구석기 때 인간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돌이 저렇게 하나 보이고, 그죠? 뼈를 갖다가 저기 코끼리 뼈인지, 그죠? 그 당시에 짐승의 뼈를 모아놓고 있고, 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아저씨는 뭘 드시는지, 뭐 하나 뜯고 있습니다. 생긴 게 또 거시기 하네요. 저기 이제 부인인데, 그죠? 아주 리얼리티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좋습니다. 투창, 투포완. 여기서 다 나왔죠. 투창, 투포완.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주 리얼합니다. 그냥, 예? 매트릭스 그 요원처럼, 그죠? 북방민족의 그 기계처럼 고구려 벽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 타고 그냥 뒤로 돌아가면서 쏘는 거 맞죠? 이야, 저 장면 또 더 리얼리티하네요. 벌뱀 조심하라 했는데 이거 들판에 뭐 뱀이 나와봤자입니다. 자, 어떤 아저씨가 제일 리얼할까요? 저 아저씨는 뭐 허공에다 날아갈 것 같은데, 여긴 돌이고, 이 아저씨가 잡을 수 있겠네요. 예? 그죠? 뭐 창이 있어야 잡습니다. 돌로는 머리를 안 치면은 그냥 달아날 텐데요. 여기 보세요. 리얼한 현장입니다. 생존의 현장이에요. 동물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굶어 죽습니다.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려서 너희 먹을 것으로 삼아라. 홍수 이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리얼합니다. 여기 여기는 여자분도 여기 합세를 했네요.
그죠, 선생님? 네. 아, 여자분도 합제를 했어요. 이야, 이건 뭐, 잔다르크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지금 여기 어떤 현상인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네, 하이에나가 저기 뭐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고 또 그 하이에나를 지금 구석기인들이 사냥하려고 하는 그 장면 같아요. 아, 이걸 잡아먹는 거를 뺏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 뭐 하이에나도 잡고 다 뭐 잡으려고. 아, 이 하이에나입니까, 이게 지금? 네, 하이에나예요. 이야, 험상궂게 생겼네요. 네, 하이에나. 이야, 조용필의 노래도 그 하이에나에 뭐 그런 게 나오죠? 네, 네.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아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신이란 자라에 타오르고 싶어. 아하, 그런데 나오네요. 아, 자꾸 전화 옵니다. 아, 이게 하이에나구나, 그죠? 자, 아이고, 험상궂네요. 네, 그럼요. 아, 거기서 이제 킬로만저의 표범이 되고 싶다. 네, 제목이 나오네요. 고기를 찾아다니는. 아, 우리 이제 저 여성은 좀 멀찍이 있고, 그죠? 여기 용감한 분이 딱 이제 만원경으로, 손만원경으로 딱 보고 있으면서 자,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파리가 그 날가 들고 있네요. 리얼리티 합니다. 저기 보세요. 앉아가지고 쉬는 모습. 저 옆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도 됩니다. 자, 이게 한 카트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죠. 전박이 하이에나 나오네요. 야, 우리 뭐 선생님 잘하시네. 네. 난 몰랐어요. 네, 이거 안 보면 그냥 말만 했지. 그 키가 사자만 했으며. 야, 네, 네, 네. 포식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류들이 가장 위협을 네, 느끼는. 네, 네, 네. 자, 왜냐하면 이게 이 그룹 아마 때로 다니기 때문에 위협적인 거죠. 유럽 네. 아시아에서 다니는데 이 한국에도 나타났나요, 저게? 아, 아시아니까, 그죠? 맞네요, 그죠? 네. 자, 아주 리얼하죠? 잘 만들었습니다. 석상도, 그죠? 석은 아닌데, 그죠? 넓적 큰 뿔 사서 보여드릴까요? 이야, 뿔이 넓적하다는 거예요. 대접전 생겼네요. 저 뭐, 물도 담아서 그냥, 그죠? 여름에 시원하게 또, 응? 갈 수도 있는, 응? 기상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치호랑이. 이쪽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자, 리얼합니다. 검치호랑이입니다. 17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찍고 또 여러분들 다 소개해드리면 또 여기 안 오시잖아요. 하트만 좋아하시고, 그죠? 에, 구독자만 느리고 저는 뭐 그런 뜻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뼈가 있네요. 뼈는 하나 잡아놓았고, 그죠? 묻어놓고. 응? 자, 여기 이제 구석기시들의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고추는 다 덜렁덜렁 내놓고 뭔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형상일까요? 여자 머리를 만져주는, 감겨주는 그런 형상이에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 되네요. 이런 것도 좀 예술성은 조금 부족한데 리얼리티는 있네요. 그죠? 네네. 여기 앉아 있는 또 여기는 총각 같은데, 그죠? 총각입니다. 청년이고 여기는 이제 아버지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저기는 부부지간. 여기는 여기 아들인가요? 꽃으로 한번 볼까요? 아, 있네요. 여기도 꽂히고 그러면은 이제 부자 유친의 모습이고 저건 부부 유별의 모습이고 저기는 이제 마이스터로서 그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자 그렇게 해석을 슬쩍 붙여봅니다. 아까 저기 코뿔소 있죠? 공지영의 묵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아쉽게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둘레둘레 모여서 이러한 곳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려면 또 하트브 방송으로 리얼하게 또 보셔도 아주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는 유익한 방송 하트브. 자, 오늘은 구석기 전곡 유적지에서 하트브 또 인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있을 때까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더욱더 성장하는 하트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